안녕하세요. 이해한 세무에게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5분 특강 기업 진단 이것만 알고 가자. 제3강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은 이런 식으로 총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및 장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이렇게 4가지가 되는데 기업 진단을 수행하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2번부터 4번은 충족됐다는 가정하에 보통 자본금 확인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상담을 하는 입장이고 또 컨설팅을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 2번, 3번, 4번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등록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본금이나 기술자 같은 경우가 그런 사유가 많은데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달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고 또한 영업 정지로 동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내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 말소까지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등록뿐만 아니라 상시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를 보시면은 이제 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4대 보험이 필수 가입된 1인 1자격 상시 근무자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인 1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자격만 인정한다는 소리고요. 상시 근무자는 저희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확인해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자는 당연히 제외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필요 기술자 수를 살펴보시면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보실게요.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축공사업은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기준 자본금이 2억 이상이었던 게 대부분이었던 것처럼 필요 기술자 수 역시 2명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사무실 및 장비인데요. 사무실 및 장비는 이제 불인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린생활시설들 사무실 용도기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면적 제한도 없고요. 따라서 불인정 사유가 뭔지가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 주택 건물, 창고, 농어축산업 건물이 아니기만 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면허 등록 소지지에 반드시 위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사무설비나 통신설비 등은 사무실이니까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무실 및 장비 부분은 다음 6가지 업종만 장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6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이고, 공지job 출자금이라고 가로로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저희가 알수 있듯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떼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신청자의 신용평가를 거친 후에 신용평가 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시면 되겠고, 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설업체 포함이라고 되신 부분에서는 무엇을 캐치하셔야 되냐면, 신설업체는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이 C등급 이상으로 보시고 25% 이상 예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출기간은 해당 건설 공제조합으로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설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 공제조합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설업 등록 기준 특례, 자본금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한번 말을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준 자본금 2분의 1을 한도로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이 부분이 중요하죠. 등록하는 업종의 기준 자본금의 2분의 1의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것을 공식으로 풀었으면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중복 인정 감면액을 보시면 기존에 등록된 자본금 절반과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본금의 절반, 둘중 작은 금액을 자본금 중복 인정 감면액으로 보고 이제 차감을 해주시는 건데 보유업종 기준 자본금에 그리고 신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준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 중복 인정 감면액을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 건축 공사업에 2억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종합건설업 5억을 추가한다고 보면 중복 인정 감면액은 1억이고, 2억에서 5억을 더해서 2억을 차감하면 6억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의 경우 5억이 아닌 4억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특례 역시 동일하게 보시면은 자본금 특례가 동일한데 결국 한 명이 감면된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만약에 두 명이 필요할 경우 두 명에서 두 명을 더하고 한 명을 차감한 한 명이 차감하면 된다는 식으로 보시면은 결국 네 명이 아닌 세 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술자 특례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건설업 등록 기준 특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